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 구곡길에 있는 구곡폭포 국민 여가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구곡폭포 국민 여가 캠핑장은 구곡폭포 관광 안내지 내에 있습니다. 걸어서는 2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이 가능합니다. 쭉 오르다 보면 계곡이 나오고 구곡폭포가 나옵니다. 구곡폭포를 구경하기 위해서는 2,000원에 입장권을 내시고 2,000원에 지역상품권으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오늘은 야영장, 캠핑장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 사이트 내에서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금은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야영 데크는 5개동에 각 2호씩에서 10개가 있으며 휴게 데크 5개가 있습니다. 매월 15일날 이후에 예약이 가능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입실 시간은 오후 2시이고 퇴실은 다음날 오전 11시입니다. 이곳에는 텐트를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형 텐트는 4만원이고 소형과 중형은 2만원입니다. 침구루 또한 만원에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텐트를 치시고 이곳에서 야영을 하시게 되어 있으며 기존 인원은 4인으로 되어 있으며 추가되는 인원은 추가 요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구곡폭포 국민여가 야영장 이용 내용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의 계곡의 모습과 이곳에 있는 구곡폭포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곡폭포입니다. 높이는 한 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량이 많지 않아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물보라만 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을 오르기 위해서 쭉 지나가는 계곡과 주변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에 있는 것이 화장실이고요. 이쪽 길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와, 이 쌓아놓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이끼가 막 저렇게 껴있고 여기는 나름대로 또 다리가 틀리네요. 담수도 해놔놓고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해놨네요. 여기 안에 하늘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천상정원. 하늘정원 지나고 나서 조금만 오르면 여기 구곡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구곡정 바로 뒤에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구곡폭포의 국민여가 캠핑장입니다. 여기 이용요금은 쭉 나와있어요. 뭐 비수기, 준성수기, 성수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쭉 있네요. 뭐 텐트 제외도 해주고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하는 거 환불 규정까지 쭉 다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이 나옵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계곡이 있고 탑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습니다. 왼쪽에 관리사무실이 있고 여기 국민여가 캠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션처럼 되어 있네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해서 텐트 앞에 칠 수 있도록 되어 있네. 여기 이제 사이트 같고요. 위로 쭉 떠 있어. 여기 구곡폭포 캠핑장이라고 해서 예약을 하고 저 안에 보이는 건물은 화장실하고 주방시설이라고 그러네. 잠은요 바깥에 개별적으로 다 텐트 쳐야 되나봐요. 요렇게 해서 쭉 위로 또 많이 있네요. 보니까 계속 있어요. 이런 행태로 해가지고 저 위로도 있고 저기 이제 데크만 있는 경우도 있네요. 저런 경우는 별도의 화장실이나 싱크대가 없는 상황이고 이쪽은
싱크대가 있는 상황이네. 아, 이게 화장실하고 싱크대는 안에 있고 잠은 바깥에서 무조건 자야 된대. 부곡폭포 캠핑장을 들어가서 예약하시면 된다고 그래. 자, 안에 얼핏 보면 이렇게 쉴 수 있는데 안 된다고 그러네. 여기 분리수거는 여기 하고요. 어차피 싱크대가 있으니까 캠핑장 사이트 내에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네요. 괜찮네요. 근데 가격이 만만찮아요. 5만원에서 8만원 사이. 앞에 계곡이 이렇게 흐르니까 좋습니다. 위치만 좋으니까 이쪽으로 올 수 있으면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계곡은 이렇게 계속해서 좁은 계곡만 쭉 이어지고요.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 이게 이제 캠핑장입니다. 캠핑장 부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 여기 관리사무실부터 해서 뒤쪽으로 쭉 있습니다. 캠핑장은 위로 쳐다보면 전부 잣나무예요. 엄청나게 큰 잣나무들이 이렇게 앞뒤로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잣나무.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폭포 쪽으로. 계곡은 바로 옆에 있고요. 계곡에 일단은 좁고 물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등산로가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는 길이 나옵니다. 등산로 종합 안내 여기 되면 국폭포는 왼쪽인데 문배마을로 가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네요. 이제 국옥폭포에 거의 다 왔고요. 문배마을 가려고 그러면 저쪽으로 해서 저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국옥폭포의 모습이고 길에서 한 번에 안 잠기네.